자, 드디어 이분이 오십니다. 평생 식재료 가격에 신경을 단 1도 안 쓰셨을 것 같은 분이. 누군 줄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만 원의 행복에서 뭐 어떤 메뉴를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외쳐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! 나와주세요! 자. 천상현 셰프님 나와주셨습니다. 첫 번째 우리 이원일 셰프님에서 8,400원 쓰셨거든요. 네. 네. 과연 우리 천상현 셰프님 얼마를 쓰셨을지 한번. 아, 요 정도 썼어요. 안 보여, 잘 안 보여. 잠깐만. 잠깐만. 아, 똑같은 돈, 돈이야 돈. 돈인데 지폐. 자, 그럼 일단 밑에 쟁반 꺼내 주십시오. 자, 9,890원. 야, 10원짜리. 아, 최근에. 오랜만에 보네요. 정말. 오랜만에 봅니다. 반갑다. 저는 세 가지 요리를 하는데 9,890원입니다. 네. 아니, 9,890원이 어떻게 세 가지를 해요? 와. 자, 그럼 이제 식재료 한번 보여주시죠. 오, 나온다, 나온다. 자, 식재료가 나옵니다. 세 가지 요리를 책임질 9,890원에 식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, 진짜. 자, 가격 다 합쳐서 9,890원 아니에요? 계란까지 다 포함하면 9,890원입니다. 그렇죠. 와. 그래서 제가 한번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자.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만들어낸다고? 저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. 그거야말로 마법입니다. 이거 뭘 만들어? 세 가지. 콩나물 김치. 오, 콩나물 물김치. 김치를. 콩나물이 물김치가 돼요? 그렇죠. 멸치깡. 멸치깡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. 깡? 들어봤어요. 멸치깡. 깡 들어봐. 네. 이어서 두부 폭탄찜. 오? 두부 폭탄찜? 두부 폭탄찜? 아, 계란으로? 계란으로. 계란은 집에 항상 있으니까. 자, 그렇다면 앞에 놓인 식재료로 세 가지 요리, 만 원의 행복 요리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